이렇게 언랩을 펼쳤습니다. 대략 모델링 했던 것보다 시간이 꽤더 많이 걸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언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링하는 시간보다 언랩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러면 다 그대로 언랩을 뭐 방치한 상태에서 끝내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자,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하나를 에디터 폴리로 바꿔주십니다. 절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에디트 폴리로 내려가시는 건 아니고,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에디트 폴리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크게 배치되어야 되는 게 눈에서 봤을 때 요렇게 세 개가 가장 크게 많이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요렇게 세 개가 가장 눈에 많이 보이는 부분이니까 요렇게 세 개가 아니라 네 개를 잡아주시고, 자, 어태치를 가지고 요렇게 네 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랩을 눌러가지고 방금 펼쳤던 녀석들을 여기다가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크게 배치되어야 되는 게 아무래도 몸통 부분이겠죠. 몸통 부분은 거의 꽉 차게끔 요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꽉 차게끔. 자, 그리고 요 뒷부분도 마찬가지. 요것도 좀 보이는 부분이 크니까 요것도 조금 크게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를 크게 해주면 크게 해줄수록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에 요 친구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사를 좀더 디테일하게 할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크게 묘사해야 되는 부분에는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묘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크게 배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도. 이 중에서는 그나마 좀 보이는 부분이 조금 작은 녀석이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조금 크게 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크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에 들어가는 건 사실은 거의 묘사를 해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작게 넣으셔도 됩니다. 요런 것들은 실제로 색만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넣어주시고요. 요것도 뒤쪽에 면적이 조금 다른 부분에 의해서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렇게 안쪽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에디터블 폴리, 그리고 어태치를 눌러서 요렇게 남은 애들도 한번 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랩을 다시 들어가시게 되면 앞에 언랩했던 애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 녀석은 조금 길게 해서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텍스처 거의 그대로 들어가도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굳이 두번 채색하시는 것보다 얘는 바깥에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채색하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끝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요 친구도 사실은 이제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약간 크게. 자, 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나중에 보고 조금씩 더 조절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쪽에도 넣고. 바깥쪽에 넣겠습니다. 방아쇠 부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도 정말 조그맣게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남은 것들 중에서 조금 비중 있는 애들만 조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자리가 넉넉하다 싶으면 조금 빼서 다른 애들도 다시 재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사실은 그나마 얘가 조금 크게 들어가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얘를 어차피 다시 재정렬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언랩은 아마 하시면서 수정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만약에 수정을 한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 전혀 그거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 조금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자, 여기까지 하시면 언랩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채색하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